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상은 수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댓글 하나도 없네. 무식한 놈들아. 한 대 때렸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이에 대한 답글입니다. 결혼식도 안 끝났는데 점점점 오늘 충격적인 외국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자, 우즈벡의 한 결혼식 피로연. 신부가 먼저 저렇게 손 들고 뒤이어서 신랑도 손을 번쩍 듭니다. 아, 게임할 어떡해. 아살로마 레이쿠.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며칠 전 결혼식서 게임 졌다고 신부 폭행한 신랑이라는 영상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뉴스 매체에서도 보도되었고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도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확인해보니 우즈벡의 한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과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 신부가 이겨 좋아하고 이후 신랑이 신부의 뒤통수를 심하게 가격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최근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오히려 우즈벡에서는 한국과 독일에서 이 영상을 주목하고 있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는 의견도 있고 백업 아닌 것 같고 호들갑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돌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즈벡 정부에서 신랑이 신부를 때린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영상에 대해 배포자를 찾고 있는 듯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 형식적으로나마 조사를 하는 듯한 분위기인 듯해 아쉬운 마음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래 기사는 2022년 6월 25일자 쿤 우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SNS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고 게임에서 진 신랑은 패배를 견디지 못하고 신부의 머리를 때렸다. 신랑은 인터넷 스타가 되었고 그는 이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쿤 우주는 관련 부처 및 부서에 연락하여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찾은 결과 신랑 신부는 사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2022년 6월 2일 수르한다리아 지역의 우준구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가족부위원회 언론 매체에 따르면 1997년생인 신랑은 2003년생인 신부와의 결혼식에서 사탕을 먼저 찾는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신부는 운이 좋게도 사탕을 먼저 찾는 행운을 누렸는데 바로 직후 화난 신랑은 신부를 가격했다.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폭행당한 신부에게 다가가 신랑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담겼지만 결혼식은 끝날 때까지 종일 지속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사건은 없었다고 국가가정부인위원회 수르한다리아 지방행정부는 밝혔다. 그리고 사건을 법 집행기관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누가 비디오를 촬영했는지 인터넷에 게시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신랑은 행정법 제183조에 의거 우준구 경찰서에 기소되어 수집된 서류를 법원에 송치하여 심의를 받았다. 또한 신랑 신부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예방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댓글 내용도 잠시 살펴볼까요? 인터넷이 없었다면 예방검사관 등은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폭행당하는 여자는 아주 많아요. 직접 때려달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 문화는 여자가 뭐든지 참고 살아야 한다. 뇌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 운이 없으면 여자 문제인가? 이렇게 운이 없고 바보 같은 남자가 똘똘하고 운 좋은 여자 만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이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독일과 일본이 가만 있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거지. 왜 여자들은 항상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이해 못하겠어요. 한국과 독일 TV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에겐 상관없을 것이다. 신부 쪽은 더욱더 상관없을 것이다. 국민과 외국 언론이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우리 측도 관여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줬다. 경찰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왜 부부 문제에 관여하냐?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상은 수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댓글 하나도 없네. 무식한 놈들아. 한 대 때렸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다.
이에 대한 답글입니다. 그럼 헤어지려면 몇 대 맞아야 해? 와, 스타 됐네. 이 남자 러시아에서도 유명해졌다. 우리한테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살인사건 날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 끝이다. 댓글 내용은 이상입니다. 사실 우즈벡에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저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폭행에 의해 얼굴에 멍이 들거나 입술이 터진 것을 본 적도 있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은 애교로 들릴 정도예요. 더 문제는 이번 사건이 우즈벡이 아닌 다른 나라 한국 독일에서 토픽으로 다뤄 글로벌하게 망신을 당해서 문제이고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 이슈라는 것이지 우즈벡에서 그 정도 손찌검은 폭행으로 안 본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즈벡에서 가정폭력이 근절되길 빌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니.